연결 안 되는데 랄프야? 또 서버 바꿔야 되나? 잠깐만. 아 되네. Hey everybody 반가워. Everybody 반가워. 됐다. 목종남 구해요. 땅나다. 아주. 아니 그 코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목소리 개별론데? 남자한테 평가받고 싶지는 않고요. 아 개명신 같아. 목소리 진짜 코트 같다. 네. 아 잠깐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잠깐 방장님 그 비밀번호 걸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제모 보고 들어왔는데요. 네. 그 아 방장님. 방장님께서 원하시는 목소리 찾으셨나요? 아니 못 찾았어요. 어 그 방에 있는 분들 목소리 좀 티어표를 발급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일단 님은 8티어. 저는 개인적으로 코츠님이 1등이고요. 아 저요? 그 다음이 3등이요.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방장님입니다. 아 방장님, 방장님 어디 동굴 속에서 말씀하시나요? 어 미안해요. 어 미안해요. 아니 고라니님 1등 드릴게요. 미안해요. 아니 잠시만요, 이거 방장님 목소리 좋은 거에 그 기준이 어떻게 되죠? 아 전 약간 미소년 목소리 좋아해요. 미소년 목소리라는 게 어떤 거지? 약간 코츠님 같은 목소리요. 제 목소리가 미소년 같나요? 네. 아 근데 뭔가 이제 음성으로 들었을 때 좀 더 명확한 딕션과 목소리 발성을 좀 들으시면은 제가 네. 이 방에 있는 대다수의 남자분들에 비해서 좀 목소리가 더 좋을 아, 것 같은데. 아 어쩌라고요? 설명 좀 꺼주세요. 어 씨발 기다. 근데 거야. 일단은 딕션이라기 보기에는 보디요? 본인이 말 저르세요 씨발로나. 본인이 잠시만요 방장님. 아 방장님 다 네. 좋은데 방에 많은 인원 수용했는데 방이 좀 약간 너무 너저분해졌던 아, 것 방장님 같거든요. 보디를 찢어버리고 싶네요. 아자 흥국님 흥국님 방장님의 바디를 찢어버리고 싶다라고 했다면 방장님의 몸을 뭐 오체분실하겠다는 건가요? 아 방장님의 보디플렉스 꽂아버리고 싶네요 그냥. 나 홍콩이 못생긴 새끼야 닥쳐. 저는 방장님에게 저는 방장님 말고 소쩍새님에게 보디슬램을 꽂고 싶네요. 네 어쩌라고요 반사요. 방장님 충분 안 하시나요? 근데 잠시만요 방장님 반으로 꺾어버릴게요. 다른 것보다도 방에서 이렇게 네. 방 진행에 좀 방해되는 그런 인원들은 조금 예. 그게 그쪽이라고 생각 안 해봤어요? 분위기 존나 어렵잖아요. 설명 중. 그러면은 방에서 좀 가수결로 가는 거 어떨까요? 동료점이네 자꾸 말하지 마시고. 자 그러면요. 소쩍새님 들어와서 아가리 풀세요 병신 새끼야. 자 그러면 저희 방에 계신 분들 좀 다수결로 평가하는 거 어떨까요? 소쩍새님. 네, 좋아요. 좋아요. 아, 네네. 자 그럼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소쩍새님에게 1대1 결투 걸겠습니다. 만약 여기서 방에 계신 분들의 대다수에게 뭐 이 사람 강퇴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투표가 나오면 나가는 걸로 하죠. 자기 발로. 소쩍새님 어떠세요? 어디 있고? 잠시만요? 자신 있으세요? 어떤 거요? 소쩍새님이 이기면 코트님이 나가는 건가요?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뭐 이제 던파라는 게임에서 1대1 그 거잖아요. 그 뭐라 그러지? 싸우자? 싸우자 거는 것처럼 네, 방장님이 네. 개입하지 않고 저희끼리 투표를 통해서 방에 네. 계신 분들에게 이 방이 돌아가는 데 있어서 네, 좀, 네, 장애 네. 요소가 좀 되는 사람이 있으면 이제 그 사람을 좀 강퇴하는 걸로 어떻게 소쩍새님 네. 싸우자 걸 테니까 받아들이실 건가요? 아니요? 왜요? 아... 자신 없으세요? 아니요? 제가 아니, 이 방에서 가장 아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소떡새님이 호위무사들 뒤에 숨어가지고 이제 조종하고 싶은데 근데 일단... 아니 근데요 호위무사도 호위무사지 어 지금 호위무사 호위무사라고 한다면은 왕비나 공주나 뭔가 이런 단아한 이미지에 어울리는데 소떡새님 단아한 이미지보다는 뭔가 좀 마귀에 가깝거든요 요괴에 아, 가깝다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러면은 다 같이 한 명을 꺼버리는 건 어떨까요? 방장님이 어... 개입을 안 하시는 것 같으니까 소쩍새님 저는 소쩍새님이랑 싸우자 걸고 싶거든요.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뭐 할 건데요? 아니, 그럼 여기서 더 많은 투표수가 나오면 이제 다들 암묵적으로 그 사람만 끄는 거죠. 일단 소쩍새님. 네. 619 대가리에 꽂아버리기 전에 좀 입 좀 다무시면 안 될까요? 아니 근데 홍콩님은 진짜 좀 아가리 닥치면 안 돼요? 소쩍새님. 아몰랑 아몰랑. 아 저는... 당신 새끼 존나 이터네 존나. 아니 소쩍새님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 18살이요. 몇 년생이에요? 저 18은 이제 06년생이죠.
시발년 같으니. 왜 시발년인데요? 국민연맹 맞췄잖아요. 근데 토크온하는 미친년들 특이 뭔줄 아세요, 여러분들? 항상 이렇게 나이 처음으로 보면은 지 나이가 아닌 나이를 얘기를 해요. 아, 제 나이 맞아요, 얘도. 연도 얼마나 두려워. 딜레이가 있어요, 나이를 말하는. 일단 나이 얘기하기 전에 앞서 일단 첫 마디는 어로 시작하고요. 예. 아니 왜 다굴 치세요? 왜 다굴이 치는 게 아니라 저 방장님, 방장님. 아니 저기 죄송한데 소쩍쌤님이랑 방장님이랑 두 분 프로토스세요? 무슨 신경사고로 서로 연결돼 있어요? 이 방에서 많은 다수에게 좋지 않은 평가를 받았던 사람은 그만큼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소쩍쌤님이 공세에 몰리니까 지금 공지에 몰리니까 지금 방장님께서 나오셨거든요. 아 내린다. 방장님 이건 좀 방장님 보는 게 방장님 진짜. 제가 일단 한마디 할게요. 방장님은 배민을 볼 때 평점이 안 좋은 집에서 시키시나요? 저 입이 오시나. 방장님 돈까스. 그 두 분이 친구 부원들 같은데 토크온을 이용하시는 이유가 약간 불특정 다수들에게 본인들의 어떤 그 더러운 그 심리를 자꾸 다른 분들한테 이렇게 좀 내포하시는 것 같거든요. 아 아닌데요? 방장님의 보기를 미리 찢지 못한 제가 죄송합니다. 홍콩님 못생겼냐 좀 닥쳐 너는 보디를 찍고 싶다고요? 그러니까 보디가 이제 BODY죠? 네네네 예. 저도 저도 BODY를 네. 예, 좀 찍고 싶네요. 아, 예. 그러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냥 찍는 게 아니라 저는 확 찍겠다라는 거거든요. 예. 아 저 재미없어요 근데 재밌어요. 소쩍새님 말고는 네. 재미가 없어요. 네. 소쩍새님만 아, 재미없을 거예요. 다른 남자분들은 재밌어 하세요. 왜 그럴까요? 아, 소쩍새님이 아주 천하의 개 씨발할년이라서.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왜 그럴까요? 소쩍새님 또 내려서 안 하시나요? 아 재미없어요. 저 학생이라니까요. 저 오늘 초이스 안 돼서 안 나간대요. 저 18살이라서 어딜 가요. 아 좀 올리세요 방장님. 추해요. 아니 방장님 왜 자꾸 소쩍새님이 이렇게 아니 진짜 추해요 방장님. 님들도 지금 존나 빨고 싶어가요 그 사람. 아니 이 새끼들도 존나 빨고 있으면서 지대는 지랄하네. 추하다고 볼 수 있고요 일단. 방장님 왜 이렇게 그 추접스러운 행동을 하십니까? 재밌잖아요. 그래도 아무래도 좀 소수지 않습니까? 토크온을 이용하는 남녀의 비율을 보자면 여자들이 굉장히 좀 적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제 조금 자긍심을 가지고 좀 활동을 했으면 좋겠는데 토크온하는 여자들에 대한 아주 안 좋은 인식만을 두 분이 지금 심어주고 계세요. 아니 여기서 좋은 인식을 왜 심어요? 토크온에서 어떤 미친년이 여기서 좋은 인식을 세워요. 여왕벌 되고 싶은 사람들이나 좋은 인식 세우겠죠. 일단 올려보세요. 뭐 개소리야. 토크온에서 누가 좋은 인식을 물성하게 대화 잘하고 있는데 불리해진다 싶으면 오뚜깽 일단 내려 이러면서 내리면 뭐가 대화가 되냐고요. 아니 홍콩님 꺼지세요 그냥. 아 근데 홍콩아 너 말만 방송하는 말 잘하는 척 하는데 말 잘하는 척 한 적 없고요. 내 주장 내세우면 그게 말 잘하는 척 한 겁니까? 아 근데 진짜 너는 말하면 말할수록 가방끈 짧은 게 너무 지나. 어머님은 어버버버버 되면 많이 못 보내. 아니 근데 진짜 어떻게든 방송 타보겠다고 악바리 쓰고 존나 말 걸고 존나 아가리 털라고 하고. 거 봐요. 올리지도 못하면서 내려놓고 일단. 아 홍콩아 당연히 코치 없나? 무조건 들어가 아니더래. 아니 홍콩아 너가 코치 없나? 아몰랑 아몰랑 시험하면서 자기 편 들어주는 사람만 올리기. 분명해서 좀 만만한 사람 갈고라니요. 저 사람이 털어가지고 지금 제가 패주고 있잖아요. 이대일 아니고요. 아니 니마 월 아니 나는 그리고 약간 유력 같아. 어밀만님 목소리 생각해보시면 말이 안 나올 텐데. 일단 지방 600g에 단백질 100g이잖아. 네. 아, 저 올라가셨나요? 네. 네. 소송이 아니었나? 정말 좀 두 분 너무 좀 졸렬하다는 생각 안 하세요? 두 분께서 어쩌라고요? 아니 여기서 어쩌라고요가 왜 나옵니까? 아니 당연히 어쩌라고요 저. 아 여기서 나른 사람들을 왜 생각해요? 두 분이서 그러니까 지금 제 소쩍새님이랑 방장님이랑 두 분이서 너무 이 좀 유착 관계를 이용하시는 게 너무 역겹습니다. 아니 그거 역겨우면 나가세요. 싫으면 나가세요. 싫으면 나가 역겨우면 나가 어쩌라고요. 이거 말고 네. 다른 얘기 못 하세요? 다른 얘기 왜 해야 돼요? 논리적으로 반박을 해 주시라는 얘기죠. 아니 논리적으로 반박을 왜 해야 돼요, 지금? 여기서 어? 그러니까 뭐 밑도 끝도 없이 개병신 같은 방장 권력 옆에 기생해서 네. 네? 친구니까 불특정 네. 다수들에게 익명 이용해서 욕하고 네. 이렇게 하는 게 좀 만족스러우신가요? 아니요. 그럼 왜 그러시는 거예요? 좋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냥요.
아, 마렵다. 아, 말, 그럼 나가세요. 그럼 나가라니. 아, 나가세요. 지가 코트 아저씨 정신새끼가 존나 방생이 나가리 존나 편해 개깡새끼가 코트 아저씨 정신새끼야 니가 싫으면 나가라고 나가라고 정신새끼야 존나 못한 새끼가 개같은녀나 어머 귀신녀나 존나밖에 못하지 이 새끼는 폐드립 성드립 이딴 거밖에 못하지 병신같은 새끼야 코트 아저씨 욕하지 마세요 저 욕해요 아 저는 욕을 안 했는데 무서워요 예. 코트 아저씨 좀 반성 좀 하세요. 랄프는 다 들었지? 예. 어. 굉장히 유익한 말이었어요. 이야기를 해줬는데 왜 강퇴를 하는 거지? 예, 저 친구들에게 굉장히 좀 그 교화를 시킨 거죠. 예, 어. 훈계했죠. 예. 이 새끼 그 새끼야 들어가자마자 무슨 저희 방은 전역자만 받아 이러면서 바로 들어가 줄게 프로게이머요? 아 봤다고? 프로게이머 아, 네, 안녕하세요 아 제가 유튜브로 봤는데 아 왜 아, 노래하는 코트님 왜 갑자기 욕을 하세요 뭘 지금 방송하는 코트님 하고 있네 아니 아니 저 유튜브 들었어요 아 유튜브 들었어요 저기 아 죄송해요 들었어요 아, 죄송합니다. 그... 유튜브 잠깐 틀었었고 들어보자마자 왜 방장님 욕을 하고 아니 그 유튜브 틀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에게 송출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사과 똑바로 하세요 똑바로 했습니다 뭐 그... 어떤 사과를 할까요? 아 잠깐 너무 싸우지 마시고 아, 그만해요 예예예 예. 아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코트리입니다 미안합니다 잠깐만요 예예 죄송합니다 아 잠깐만요 남한테 그렇게 엄격하게 잠깐 그 그만 좀 잠깐 거리십시오 남한테 그렇게 엄격하게 소리 끄게요 저도 소리 끄겠습니다 아는 사람님 뭐 자꾸 잠깐 거리세요 소리 꺼버리면 아니 저 죄송해요 제가 잠깐 유튜브 영상 틀었다가 아 아니 제가 아직 말하고 송출돼 있어가지고 똑같은 얘기 똑같이 몇 번째 하는 거야 네네 저 말씀이십니까? 아 저런 분은 제가 강퇴할게요 예예예 감사합니다 예 너무 시비를 제가 유튜브 영상 잠깐 틀어놨다가 미안합니다 아 죄송해요. 아 다른 분들 너무 욕을 하셔가지고 아 근데 아까 오해할 만한 상황이었어요. 예. 아 지금 제가 말하고 있잖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구파 비빔밥님 소리 듣겠습니다. 구피요 구피. 아 구피님. 네 미안합니다. 노안이 와가지고요. 죄송합니다. 아 다 까먹었네 진짜. 아니 다 까먹은 거는 내가 씨발려나 뭐 했냐? 아니 노래. 네 얘기하라 그랬잖아 이 개새끼야. 내가 뭐 엑스맨의 그 할아버지요? 아 하지 마요. 내가 프로페서요? 아니 나 때문에 까먹었다잖아요. 알았어요. 그만해요. 알겠습니다. 말 안 하세요. 징징대지 마세요. 내가 뭐 내 조종했나? 호트님 아니 뭐 독심 소리 듣는 것도 아니고 까먹었다고 나 짜증을 내내는 거야. 아 근데 방자님 그 아는 사람가 나이스. 네네. 저런 분은 이제 빠르게 잘라야 되는데. 아 저도 소리 꺼놨었는데 아주 잘 됐네. 호트님 살이 많이 빠졌네. 아 근데 저 외모 평가 안 하시면 안 될까요? 구피 비빔밥님. 칭찬해줘도 이 사람 페미니스트인가? 아니죠. 저는 페미니스트예요. 제가 아, 이쁘다라는 말도 누군가에겐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아, 살 빠졌단 말도 누군가에겐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살 안 빠졌네. 제가 공부를 못했네요. 발진 하세요. 살 안 빠졌네. 그렇게 그 젠더 권력을 이용해서 저한테 살 빠졌단 얘기하지 마세요. 그건 맞죠. 아 근데 1등 시민 여자가 말해줘. 아니요 블러핑 하지 마세요. 블러핑 하지 마세요. 아니요 가스 틀고 노이즈 마케팅 하지 마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너무 날짜가 되신 겁니다. 근데 코트님 너무 지금 들떠 있으신 것 같은데 조금만. 신난 정장 입은 남자님은 제 방송 네. 매일같이 따라오는 개버러지 새끼였는데 이 방에 또 계시네요. 정장님. 저 여기 있었는데. 인간 쓰레기를 그런... 왜 자꾸 부정하세요? 본인 인간 쓰레기를 제가 몇 번이나 주장했는데. 정장님 먼저 와 있긴 하셨거든요. 먼저 와 있었는데 이미 제가 이 방을 픽할 거라는 정장 입은 남자의 생각이 있었겠죠. 그러면 제가 강퇴를 할게요. 좋습니다. 강퇴 아주 네. 잘 됐습니다. 저 새끼 너무 음흉해요. 더러운 새끼. 역겹다. 뭐가 역겹죠? 몰카 설치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정말. 저 남자들이 저래요. 남자들이 저래요? 아 구피님. 아, 그 여자들은 어떤데요? 죄송합니다. 방장님 저 물고문 해주세요. 네 한번 제가 담궜다가
물고문, 아 밑에다 내리는 걸 물고문이라고 한 거구나. 네네. 예. 그렇군요. 정신 차렸습니다. 저는 다른 고문을 해드리려 그랬는데. 아니. 왜, 아니 왜, 왜 웃으세요?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고문에도 여러 종류가 있죠. 예. 아, 누가 뭐 저기 방송 소리를 켜놨는데 좀 꺼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어. 아, 뭔 소리야? 이야. 구피 비빔밥님. 생각한데. 예. 비빔밥. 왜 지금 본인 포함해서 아홉 분이나 들어와 있는 이 방에서 트름을 하세요? 아, 그쵸. 우리 짬짜면을 아까 전에 잘못 드셨나? 아니. 짬짜면에 뭐가 있어? 맛있게 먹어서. 왜? 왜 비비고 만두 한 팩 다 쳐드시고 트름에서 만두 트름 냄새 나게 하세요? 냄새 중 트름 냄새 중에 가장 더럽다는 그 만두 트름을. 아, 만두 냄새. 예. 물만두 세 냄새 한꺼번에 드시니까. 예. 영유성 식도염 걸렸나 봐. 만두 트름 하네. 구피 비빔밥님 약간 좀 살집이 좀 있으시네 근데. 왜냐면 아까 트름 할 때 그 상대가 살에 눌린 소리가 나가지고. 트름 소리의 그 파형 자체가 시원한 트름 소리가 아니라 이 목덜미에 걸렸었거든요. 그래서 더러운 소리가 났는데. 예. 아, 속이니까 그런 것 같긴 하네요. 아니 근데 방금 살짝 나왔어요 만두. 아 더러워 죽겠네 진짜. 아 만두 드셨죠? 아. 그럴 줄 알았어요. 물만두 먹었다고. 예, 만두 못 참거든요. 구피빔밥님은 뭐 무슨 일 하십니까? 저 안 하는데. 일 안 하시고. 아 개백수. 근데 이렇게 왜 이렇게 항상 그 개백수 분들은 예의가 없죠? 왜냐면은 직업을 물어봤을 때 무슨 일 하세요라고 물어봤을 때 아무런 저희가 없으면은 거기다가 아, 저 지금 잠깐 쉬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젠틀하고 좋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요? 이렇게 퉁명스럽게 대답하시는 아니, 이유가 아니라고? 아무래도 사회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예, 저 정말 이해가 안 가요. 누가 백수라고 해서 욕합니까? 손가락질합니까? 일 쉴 수 있는 시간이 다 있어야죠. 저도 어제 휴방했는데 그럼 저도 어제 백수였어요. 와 씨발년 국물 트름 하는 거 봐. X같은 년. 와 만두 냄새. 와 씨발. 물만두 저거 상했네. 아니야 저 새끼 지금 만두에다가 오뎅 한 그릇이라고 편의점에 파는 그 어묵 있거든요. 그 어묵 국물 씨발년 야무지게 데워가지고 개새끼 곤약 처먹은 곤약 트름 냄새 나네. X같은 년. 국물 개같네. 잠깐 물 올라왔다. 아, 그러니까 털은 물 올라오니까 더러워 죽겠어요. 구피비빔밥님. 그걸 왜 다시 드세요? 썩은 내가 진동을. 아 개더럽네. 아니 저기 이 방에 있는 그 생물학적인 여성이 저분밖에 없나요? 저 여자 아니에요? 제가 봐도 여자 아닌 것 같거든요. 예. 당장 저 과자 가져올게요. 구피비빔 씨발 끊임없이 처먹네. 끊임없이 처먹어. 네, 하루 종일 먹으시니까. 그 전보 도시락 라면이나 드세요. 아, 여덟 개 있는 거. 과자는 뭐 처먹을까? 내가 봤을 때 높은 확률로 샤브레 처먹을 것 같은데. 씨발년. 아 개같네 정말. 아, 저분 말고 다른 여성분이 없으니까 좀 그렇네요. 네. 그럼 제가 방을 열까요 잠시? 아 근데 열면은 헬게이트 오픈될 것 같아서 별로. 아 개불들이 이제 네. 쏟아닥치는. 방송. 잘 먹었다. 근데 본인 처먹는 걸 남들한테 알리려고 하는 심리가 엿보이거든요. 님들도 하나 드세요. 지금 배고프잖아요. 지금 시간이 누가 배고파요? 저희는 딱 집에 과자 없어요? 어 지금 제보 들어왔는데 죄송한데 그 구피님. 네? 보뚱이 얼굴 사진 갖고 있다고요? 아니 없어 없어요. 아 누가 쪽지로 제보해줘가지고 아니구나. 어, 아 진짜 뭐? 아니 구피님 그러면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 27살이요. 27살. 일을 언제 마지막으로 하셨어요? 안 했어요. 아예 그냥 사회 진출해 본 적이 없어요? 네, 집에서 과자 먹어요. 아, 도태되셨구나. 생활비는 그러면 누가 지원해 줘요? 아, 근데 대화하는 태도가 너무 좆같다. 왜냐면 그냥 아무 말이나 하네. 구피님. 네? 배부르니까 씨발 세상이 네 거 같아? 아, 잠깐만요. 쿠쿠다스 떨어졌어요. 방장님. 네네. 저 더러운 유기물 좀 버리면 안 돼요? 아 그래도 이제 생물학적으로 좀 교체했으면 좋겠는데 아 지금 저런 유기물이 왜 아, 네. 이 방에서 관심 받고 주인공으로 있어야 되는지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네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여성분이 아, 한 명이다 보니까. 아 근데 방 그거 몰리자 여자 찾아. 저분 롤 잘해요. 어 진짜요? 아이언가? 근데 뭐 롤 잘하는 여성분들 많잖아요. 그렇게나요?
근데 닐 저분이 모르는데 누구세요? 방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뭐 다이아 뭐 자기가 어쩌고. 다이아라 얘기 안 했는데? 그 롤 새로 티어. 아이 구피님. 아, 네? 모든 일거수 일투족에 쓰이는 대화가 톤이 아주 X 같은 거 아세요? 아 뭐 어떡해요. 태도를 똑바로 하시라고요. 뭐 어떡해요. 아니 방금도 제가 그걸 안 했는데요? 어째 했는데요? 저째 했는데요? 그 좀 씻고 다니세요. 그러니까 편의점에도 저기 못 들어가시는 거예요. 오늘 머리 감았다고 나한테 승질 내는 거야? 잠깐만 이 욕톤이면은 약간 토크온 괴물인데. 혹시 고피비빔밥님. 네. 그 닉네임 변경 이력 좀 볼 수 있을까요? 아 궁금하긴 하네요. 볼 수 있을까요? 아 좀 어지러울 것 같긴 한데. 예. 나 이제 내가 봤을 때 이 새끼 100% 남성 혐오하는 새끼. 아 한 번만 보여주세요. 아 이거 안 돼요. 강퇴하시죠. 아아 구빈님 한 번만 보여줘. 이방 말고 누가 너한테 관심도 안 가져줄 것 같은데. 근데 이거 이응 비읍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아 상관없어요. 아, 네. 코트님께서 이제 아무래도. 아 전 상관없죠. 그 텍스트가 쓴 것도 이제 저 사람이 쓴 건데 내가 쓴 게 아니라. 아니 그건 상관없어요. 예. 미친년 아니야. 씨발 뉴스에 무슨 범죄자 몽따주 나오면 씨발 뉴스 나오면 안 되냐? 대멍청한 년이네. 아 공개했어. 미친 저런 병신 같은 대가리 가지고 살지? 아 욕하지마 씨발. 싫어. 아, 싫어 개새끼. 아 이건 하지 마요. 싫어. BMI 34. 싫어 욕할 거야. 아니 근데 도사님 왜 저렇게 저한테 주저하는데 방장님. 닥쳐. 입 대빨라가지고 방장한테 호소하지 마. 아, 개새끼야. 어? 이게 뭐야? 아 네가 나한테 돼지라. 어 이 새끼 뭐야? 이거 여기 이거. 어 이게 뭐야? 아담요. 아 막내. 잠깐만 이거. 아, 잠시만요. 이거... 중국어 마라탕 짬뽕? 이제 마라탕 짬뽕. 마라탕 존나 좋아할 것 같네. 어울린다. 아 먹는 걸 좋아하시나 봐요. 예. 막내 무효는 뭐죠? 막내 무효? 막무효? 막무 좀 약간. 아 근데 막무는 좀. 그럼 아리마 카나는 누구예요, 여러분들? 서치 좀 해주세요. 아 그 애니 그거입니다. 아 애니메이션. 네네. 그러니까 이 사람의 행동 그냥 행동 반경이 일베 그리고. 토크온 그리고 일, 저 애니 그리고 BL 아니. BL 웹툰 보이더브 웹툰 뭔지 알죠? 결제해가지고 남자들끼리 잘생긴 남자들끼리 막, 아, 예 아밀레아즈 섞어대는 거 있잖아요. 잠깐 컨셉 잡은 거예요. 어 아, 거기다가 유미장인 롤. 그러니까 한마디로 구피 비빔밥님은 롤 BL 웹툰 토크온 일베 그리고 중국 마라탕. 18년이네요 한마디로. 한마디로 조선족에다가 롤 좋아하면서 BL 웹툰 보고 일배하는 정말 사회 쓰레기 유기물 그 자체네요. 거의 잡탕이네요. 아, 사람 토콘, 새끼 아니네요. 토콘 경력직이면 다 이 정도는 해요. 아니요. 아주 상급 빌런이거든요. 아 그래? 네네. 아 근데 전 조선족이 아니라 A급인 저거... 것 같습니다. A급. 아이씨. 경력이 꽤 되시는 것 같은데 왜 닉네임 바꾼 이력은 이것밖에 없어요? 아 제 ASD님은 제 방송 소리가 너무 울려가지고. 네네네. 아 저 사람 솔직히 뚱뚱해 보였어요. 뚱뚱한 건 구피비빔밥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구피비빔밥님은 탄소 중립화에 아주 그 안 좋은 영향을 끼친 사람이잖아요. 소 돼지나 끼는 그 가축들이 내뿜는 그 탄소 아니에요? 트름하고 방구 싸고 똥 갈기고. 그걸 보고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밥동딸이에요, 밥동딸. 저는 그 나무를 심어요. 무슨 나무를 심어요? 저는 식목일마다 나무를 심어요.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아, 좋됐다, 보통이 왔다. 아. 저 사람이 보통이에요? 네. 아니에요. 왜 아닌 것 같은데요? 잠깐만요. 저기 그 구피비빔밥님 추종자가 있나봐요. 어쩌다 이렇게 안 좋은 안티가 붙었어요. 제 로라는 애고 스트리머가 토크온 돌아다니고 제 만나서 하고 친해지다가 싸운 영상임. 무슨 영상인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아니 막 시청자들이 제보를 막. 님 신상이 위험해요. 네? 아 하지 말라니까 왜 그걸 또 계속 클릭을 해요. 아. 이분은 누구예요? 코가 엄청 크네. 아 저거 트위치 스트리머입니다. 누구야? 뭐 네, 가제맨님이라고. 아 이분이 스트리머예요? 네네. 네 저거 필터인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원래는 잘 생겼어요. 네네. 아 진짜요? 코가 누가 뭐 한 대 맞았나? 코가 있었나? 아 저거 필터예요 필터. 아 진짜 필터예요? 아 네, 왜 저격을 갑자기? 아
아, 나 뭘 몰랐어요. 죄송합니다. 잘못하다 뻐꾸기 날라갈라. 네네. 네, 가재미님도 굉장히. 그럼 제가 한마디 할게요. 네네. 어쩔 건데? 그쵸, 코트님이 더 월크리시니까. 어쩔 건데? 가재맨? 어? 랍스타맨? 어? 와, 저격을 갑자기. 방송 건승하십시오. 그쵸. 네. 잘생겼다. 예. 아, 죄송해요. 장난이고요. 예. 여기 나왔다고요? 저분이? 네네. 저분 아... 조금 유명하신 분이라. 아, 유명하구나. 네네. 여기 출연한 게 인생 저분의 인생 최대 업적인가요? 아니, 네, 아무것도 그쵸. 안 했는데 저를 왜 괴롭혀요? 좋아하네 이 새끼 이거. 괴롭혀요 하면서 와 나 나온 거 보여준다 방송에서 지랄하네. 하지 마세요. 네. 아, 이 방이 첫 방인데 이런 비영신 방에 들어와서. 방을 싸다가 왔어요. 야 들어왔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예, 고피 비빔밥님. 버큐. 언제 사람 될 거예요? 안 될 건데? 안 될 건데? 쿠피빈밤님 그럼 외로움 같은 거 못 느끼세요? 네. BL 웹툰이 날 채워주니까? 예? 웃지 마 이 씨발놈아. 어이 씨발 화학방구 끼는 년이. 아 왜 그래. 대가리 깨져도 지지합니다 부왕이시여. 방전. 쿠피빈밤님. 아. 아 네 쿠피님. 네. 말씀하세요 먼저. 네 왜요? 저. 저 힘들어요. 괜히 할 말 없으니까 미친년. 괜히 할 말 없으니까 미친. 자제해 주세요. 아, 서로 이제 사이 좋게 해야죠. 그러니까 네, 우리 잘 대하고 있는데 와서 자꾸 그래요. 우리 잘 대화하고 있었는데 하면서 방에 있는 사람들 다 유착관계로 감지 마세요. 방에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거고 다 같이 대화에 낄 수가 있어야죠. 감사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너의 문제점은 그거야. 내 문제점? 말해 보세요. 말도 못하네. 자꾸 방 들어와서 방에서 내가 회방 놓고 이 방 저 방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뭐요? 자꾸 네가 여왕벌 행세하나. 내가요? 왜 저한테 질투를 느끼세요? 아, 오히려 이 방에 있어서 좀 뭔가 그 토크의 지분은 제가 더 높은 것 같은데요 님보다. 님이 자꾸 제 할 말 잘라먹고 그러니까. 아, 할 말 하세요. 하시라고요. 아, 이게 그러니까 자리를 깔아주면 어떡해요. 아, 막상 자리를 깔아주니까. 자연스러운 분위기에 대화. 주객전도 돼가지고 저한테 괜히 질투하세요, 구피비빔밥님. 저라고요. 이 방에 저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래도 본인 혼자 여자였으니까 트름 하는 소리도 남자들이 다 들어주고. 네네, 다들 좋아하시더라고요. 다 이렇게. 좋아했구나. 근데 뭔가 네. 본인이 독차지하던 그 사랑을 좀 뭔가 이렇게 좀 분산돼가지고 기분이 안 좋으신가 보네. 네네, 그쵸. 그럼 씨발 말을 많이 해 같은 년아. 방전님 뭔데 껴들어요. 아 죄송해요. 아 진짜 죽여버릴까? 괜히 방장한테 화풀이 하는 저런 꼬라지도 굉장히 보기 좋지 않네. 아주 대바라진 아이구만. 네. 국경님께서 멘탈이 좋으시니까. 그 대가리 좀 빨고 다녀. 대가리 홍수 냄새 나냐. 그러니까 네가 지금 편의점에도 취직을 못하는 거야. 어? 여기요. 방구석에서 그냥 만두 처먹고 만두 트름이 날 줄 알고 어? 그저 롤 들어가서 자 롤 두 개 해줘 했다가 롤 쳐발리면 아이 씨발 한남 새끼들 때 풀리는 게 없네 젖 같은 새끼들 이러면서 바로 BL 웹툰 무흐하게 예? 얼굴 발그레 해져가지고 그냥 손 다리 사이로 가고 아 손이 뭐라고요? 위더님 아 위더님 갑자기 아, 선을 넘으시고 그거는 아, 이제 막 텐션 올라가고 있어. 아, 그건 여성에 대한 좀 혐오 같은데요? 아 우리 구피님이어도 예. 안녕하십니까? 아, 네 안녕하세요. 그 젠더 감수성을 좀 키우세요. 너 여혐이지? 그 발을 안 됩니다. 아 저 여혐입니다. 근데 토크나는 여자들만 혐오해요. 아 근데 그건 맞습니다 원래. 인정합니다. 인정합니다. 직설적인 여자가 없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뭔가 현실에 있는 여자분들 중에서는 아주 여러 종류의 여자들이 있지만 토크나는 여성분들은 다 어떤 공통점들이 있어요. 토크나는 여자들 특. 혹시 이 방에 여자분 계신가요? 방금 전까지도 얘기하고 있다가 여자분 계신가요? 아,
조용히 있다가 조용히 있다가 닉네임 한 명 하면 호명했을 때 네? 이 지랄에 씨발년들 왜 일반화를 하십니까? 일반화가 아니라 제가 직접 겪은 10년 넘게 겪은 빅데이터예요. 방금 있으신 여자분 햄버거 몇 개 드십니까? 햄버거 몇 개 드시나요? 뚜비두밤님 재미없어요. 알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방송 보면서 근데... 약발방 재밌게 보고 그냥 쳐웃던 대로 쳐웃으면 되지. 개새끼가 그냥 방송 보고 방제목 들어오고 토크온 깔아가지고 저 따라서 들어온 놈인지 제가 모를 것 같아요. 누군데요? 너 이 새끼야 너 왜 시발 관객석에서 무대 위로 난입해 이 시발아. 알겠어요. 미안해요. 재밌게 가려도 없어요. 니가 뭔데? 목소리가 약간 바본데? 그리고 제 방송 보고 따라 들어오신 분들이 뭔가 제대로 역할도 못 하실 거면서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헛소리만 내뱉을 거면은 제 이미지가 네. 오히려 더 안 좋아져요. 원래 안 좋았어요. 개소리 하지 마세요. 제 이미지 얼마나 좋은데 토크온에서 지금 거의 지금 시장 출마해야 될 정도로 지금 이미지가 얼마나 좋은데. 네 이미지가 안 좋아요. 아 근데 내가 딱 말할게요. 아니 토크온에서 이미지 안 좋은데 어쩔 건데. 아 그쵸 아무래도 뭐 토크온 니들이 어쩔 건데 이 개 버러지 새끼들아. 코트님 욕하지 마시고 노래 한 곡 해주세요. 뚜비두바 강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뚜비 나가라. 저런 너스레카들 제일 싫어요. 능력도 없으면서 개새끼 욕심만 가득해가지고 방송 출연하려는 새끼들. 저 위에 망한 강태. 나라 이 개새끼야. 좋습니다. 저 구피비빔밥님. 네. 방장한테 강태를 부탁할 땐 정중하게 부탁해야지. 강태하고 나니까 옆에서 나이스 이지라라고. 아. 그 방장님 옆에 그 기생하는 아주 그 더러운 토큰 여왕벌 같은 느낌 들거든요. 아, 저는... 방장님. 방장님. 아, 저처럼. 정중하게 노래하는 코트 강태. 나 말하고 있잖아. 아, 개새끼야. 정중하게. 아니 방에서 아무런 토크 기여도도 없던 새끼가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코트 강태해주세요.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 그쵸. 예, 맞죠 맞죠 진짜로. 난입을 해가지고. 아 저 그러면은 방장님이 생각했을 땐 제가 이 방에서 뭐 이렇게 분란을 일으켰습니까? 네네. 예? 아 진짜 그렇게 느끼세요? 아 그쵸 아무래도 이제 아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저랑 네. 구피 비빔밥 그리고 방장님 세 명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방청객으로 가고 있는 게 제 문제인가요? 아 그건 아닌데 예 그쵸 새벽 토크 코트님께서 이제 사운드를 다 채워주시고 계시니까 그건 이제 제가 토크력이 높은 거고 방에 네네. 있는 분들은 말을 못하는 샤이보이들밖에 없잖아요. 샤이보이가 여기가 동물원 얻고 싶은 거죠. 저 인사 좀 받아주세요. 아 감자탕님 네. 갑자기 왜? 아니 인사를 했잖아요. 조용히 해. 아 어떻게 들어올 때마다 저러지? 그러니까 저게 내 팬의 수준을 자처하는 것 같아서 족 같다니까 나도. 존나 공감된다. 아 이런 데는 좀 공감해 줘야 되겠다. 그러니까요. 아 젠더 감수성 온. 네네. 아 왜 이렇게 방이 쓰레기야? 서로 친하게 지내요. 아니요 친하게 지내기 쉽지 않고요. 네. 아, 저도 뭐. 야 제가 나가면 뭐 둘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정적이 흐르거나 아니면 네. 괜히 제욕하면서 여러분들끼리 그렇죠 그럴 것 같은데 제욕하세요. 제가 나가겠습니다. 예, 네. 내가 안 들리면 그만이거든. 아니, 보통 그렇대요. 토크온 방에서 내가 이렇게 막 놀다가 나가면은 갑자기 대화의 주체가 사라지니까 조용해진대요 방이. 수면실이 된대요. 그래가지고 아무도 대화를 안 하고 있고 막 그래가지고 괜히 제욕하고 막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목소리 좋은 남자를 구하는 방들이 많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이. 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런 방이 많네요. 방제가. 진짜 곱대. 네. 예예. 예. 목소리 좋은 남자 급구. 목 좋은 남 구함. ES님. 네. 채팅 소리가 좀 시끄럽습니다. 시끄럽긴 해요. 예. 줄여주시거나 아니면 PTT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정중하게 좀 부탁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나가주셔도 괜찮고요. 나가는 건 좀 아니죠. 네네. 네, 나가는 거는 좀 그래도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네. 네네네. 저 이모티콘님.
유엔스님. 네. 나가시죠. 아, 죄송합니다.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 주의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채팅 소리가 너무 큰데.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소리가... 치시는 거는 본인이 뭔가 좀 기싸움 네. 하자는 건가요? 아니, 아니. 채팅 소리가 굉장히 경박해요, 좀. 경박스럽다기보다 좀 너무 시끄럽네요. 데시벨이 네. 너무 높아요. 네, 줄일게요. 줄이는 게 아니라 마이크를 잠깐 끄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예, 예. 이모티콘님. 네. 아닙니다. 아, 네. 예, 아이 정말 아니 솔직히 말씀 여성의 목소리 살짝 들렸었는데 예. 이제 착각했었나 봅니다. 아, 있으세요. 누구시죠? 방장님이랑 아니랑께님. 아니랑께님. 방장님. 저 두 분, 저 두 분, 저 들어오기 전에 말하고 있었죠. 예, 그 님이 누군데요? 아, 이제 저 들어오기 전이요. 어, 네네. 아, 두 분이 좀 약간 좀 쑥스러우신가 봐요. 예. 님 목소리가 나쁘지 않아서 그런가, 좀. 그게 아니라, 네. 제가 누군지를 아는 거죠. 솔직히 어. 토크만 하면서 노래하는 코트 모르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아... 근데 뭔가 방송에 자기 목소리 송출되는 게 좀 부끄러운가 봐요. 아... 네. 보통 강퇴를 하던데 둘이서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게 네. 좀 역겹네요. 예. 네. 이게 토크온이죠. 알겠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아예 그냥 대응을 자체를 안 하신다는 거는 저도 네. 뭐 이 방에서 이렇게 뭐 좋은 대우는 아닌 것 같아서 나가 보겠습니다. 네. 예, 강퇴했네. 개새끼. 그냥 넘어가. 나 그리고 맨날 그냥. 두 방에서 강퇴당했었구나. 유튜브 영상 같이 강퇴하는 방. 링크 올리면 우리가 같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링크.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세히는 말씀 못 드리고요. 자유롭게 영상 올리시면 됩니다. 이 뭐예요, 이게? 아, 여기 유튜브 영상을 우리가 올려놓고 같이 보는 거야, 같이. 토스님. 아, 진짜 또 왔어, 잘 봐. 제가 아는 분이네요. 님 게이죠? 아, 예, 맞아요. 그래. 게이 방에 계시다가 어떻게 좀 양지로 나오셨네? 아유, 한 번씩 갖고 계 새로. 토스님은 좀 많이 아프신가 보네요. 어? 좀 많이 아프시죠? 홍가스님. 아, 예, 많이 아파요. 홍가스님. 뭐요? 뭘 보고 저분한테 아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님 조용해라, 임마. 조용해라, 임마? 알겠다, 예쁘게 여러분. 아니 근데 험악해요. 카라큘라 아까 새끼 죽여야겠어요, 망간에. 카라큘라님을 죽인다고요? 뭐 내 맘이지. 아까부터 제가 말했잖아요. 어느 부분에 화가 나가지고 그 사람을 미워하는지 얘기해달라고. 공감 좀 하게. 아, 홍가스님. 네? 카라큘라님을 왜 죽여요? 족같잖아요. 왜 지가 나서냐고요. 사적 제재하는 게 마음에 안 드시면은 거기에 대해 정당하게 말씀하시면 되지. 죽이고 싶다고 하는 것도 사실 님이 똑같은 사적 제재 아니에요, 그것도? 그건 내 맘이래잖아. 이건 나의 의견 얘기하는 거야. 네 맘만 있냐? 내 맘도 있지. 씨발 새끼야? 너한테 이렇게 씨발 새끼라고 하는 것도 내 맘이야, 이 개새끼야. 어, 그래 네 맘이지. 병신 꼬라지 같은 새끼. 방구석에서 씨발 100만 유튜버 넘는 사람들 욕짓거리 해봐야 씨발로만 네가 뭘 이룰 수 있는데? 개병신아, 네가 뭘 어쩔 건데? 입 밖으로 누구 죽이겠다? 네 누구 죽여봤어? 병신 같은 놈 새끼. 에 친구들아, 싸울 거면 둘이 방파서 싸워. 그래가지고 씨발 모기 한 마리도 못 잡는 병신이 그냥 헛박수질이나 할 새끼가. 아 저는 저렇게 센 척하는 새끼들 죽여버리고 싶어요. 센 척하는 게 아니라 어디서 아니 사적 제재하는 저 할라 저기 그 저 카라큘라? 할라큘라가 아니라 저 할라 칼라큘라 카라큘라
그 사람이 사적 제재하는 게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죠. 아, 이거 자유예요. 근데 뭐 그치? 지가 뭔데 죽여버리겠다는 말인데 뭐 이게 그게 표현의 자유인가? 병신 새끼. 근데, 직접 근데 카라큘라 앞에 가갖고 너 죽여버리고 싶다 이렇게 말도 못할 새끼가 할 수 있다. 그게 사람들 안 보이는 데에서 그렇게 욕짓거리하는 게 맞나요? 그러지 말고 그러지 말고 개버러지 같은 새끼. 그런 말 하지 마시고 이 양반아. 아 저기 그리고 저기 토스님. 제 논리가 틀렸나요? 아니 논리 맞아요. 게이의 관점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게이의 관점이 어딨어? 똑같은 사람으로서 저거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긴 했어.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콩카스님아. 뭐가 그렇게 불만인지. 근데 정확히 말을 못 하시더라고. 확실히 어쨌든, 우리 토스님이 좀 통찰력이 있는 게이네. 통게이, 아니, 통게이네. 아니 통게, 통게이라고요. 통게이. 통찰력이 있는 게이, 통게이. 약간 연맥이는 분위기인데 뭐 좋은 의미로 받아드릴게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 근데 무슨 영상 공유하고 계셨던 거예요? 아 여기 그것도 봤어요. 그 코트님 오징어 물회 드시는 거? 어, 거기 맛있다고 같이 가자더라고 장반에. 홍가스님이요? 아니, 그걸... 아니 저... 아, 맨 위에 계신 분도 게이시구나. 아니 그 오징어 물회 어땠어요? 아, 그 백종원님이 갔다 왔던 그 성한식당 말씀하시는 거죠? 뭐, 너무 맛있게 드시던데. 거기 진짜 맛있고요. 가격도 저렴해요. 근데 솔직히 오징어 함유량이 좀 안습이긴 해요. 아... 네, 거기 오징어가 한 95%가 이제 뭐 그 무랑 이런 것들이 양념이라면은 5%가 오징어 같은 느낌이에요. 아니 님 야외 먹방 너무 맛있게 하던데. 장어도 존나 맛있어 보이던데. 아, 그 집은 나중에 저한테 그 러브콜을 보내주셨어요. 예, 장어집 한 번만 다시 와달라고. 지금 팬분들이 너무 많이 와주셔가지고 감사하다고 사장님께서 꼭 좀 와달라고 말씀하셨대요. 먹방 채널 하나 파시면 안 돼요? 그거는 제 2의 어떤 플랜으로 삼겠습니다. 나중에 더 이상 노래하는 코트에 그 네임밸류가 없고 그 완전 그 프랜차이즈 자체가 존망하게 됐을 때 제가 위치가 좀 이렇게 좀 꺾였을 때 그때 제가 얼굴 성형수술로 싹 다 갈아엎고요. 네. 아 지금 잘생겼는데 뭘 잘생겼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성 호르몬제를 많이 맞아서 좀 이렇게 그 예 좀 목소리도 좀 바뀌어서 그렇게 해가지고 먹방 채널 만들어가지고 제 2의 플랜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성 호르몬은 안 맞으셔도 충분하지 않아요? 아니요 저는 여성 유방증이 없어요. 이거 보시면 제가 살은 쪘지만 저탱약으로 튀어나오지 않았어요? 저탱여 아, 여유증 같은 경우는 부유방이 많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저탱약 흘러내리는 저탱약. 그러니까 젖꼭지가 보는 각도가 정면이 아니라 조금 밑에 이렇게 내려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여유증이고요. 예. 아 공부 많이 하셨나 보다. 아 저는 예전에 또 이렇게 또 제가 또 의학적으로 관심 많았어가지고요. 아 예. 약간 방어하기 위해서. 아 제가 존스 호킨스 대학교 나왔거든요. 예. 의학 전공이라서. 어 좋네요. 그러면 저기 그 토스님은. 아 오셔서 영상이나 좀 같이 봐요. 아 이거 뭐 무슨 영상? 그 토스님이 보는 영상은 뭐 어떤 게이 영상인가요? 아이 제가 보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다 같이 올리는 거. 아 그래요? 이거 네. 봤다가 뭐 갑자기 뭐 무슨 흑인 막대기가 튀어나온다든지 그런 거 없죠? 에이 내가 고소당해. 요즘 세상 얼마나 무서운데. 아 그건 맞죠. 그러면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요? 지금은 아무도 안 올렸네. 아까 누가 아 이게 그거였는데? 유튜브 영상 같이 공유하는 사이트인가 봐요. 네 맞아요 맞아요 다 같이. 아 야 이거 하나의 방송 같은 거네. 네. 여기 좋다. 이걸 나중에 컨텐츠 네. 한번 해야겠다. 오 괜찮아요. 이거. 코트로 껴라를 이걸로 해야 되겠네. 자 링크를 하나 샀어요. 어. 아니 코트 레전드 영상. 아 이거는 저기 보니까 과거에 과거 2년 전에 저 같은데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 비하인드 스토리 하나 알려드릴까요? 네, 좀 알려주세요. 이 많은 사람들이 제가 나락을 갔을 때 뭐 코인게이트나 뭐 여러 가지 뭐 이걸로 해가지고 뭐 무면허 뭐 안마방 뭐 이런 걸로 여러 가지 이제 논란들이 있어가지고 그때 그때 제가 했던 방송을 다들 알고 계신데 이 그 전이야? 그 전이에요. 오히려 그 전에 했던 이제 시청자들이랑 이렇게 좀 방송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예 네, 시청자분들이랑 싸웠던 그거였고 제가 그 논란이 있었던 거는 전혀 다른 거였어요. 아, 이건 논란에 대한 해명 영상이 아닌 거네요? 네, 이건 논란에 대한 해명 영상도 아니고 그냥 누가 이렇게 재미로 만들었던 그 당시 밈이었죠? 아, 네, 내가 궁금한 건 저때 진짜 찐텐으로 화가 난 건지 아니면 개그인지 재밌으려고 한 거였죠, 사실. 아, 그쵸? 네, 재밌으려고 했던 거였죠. 그러니까, 네. 최근에 있었던... 아니, 잘생겼다, 진짜. 잘
잘생긴 것도 잘생기지만 코트님이 목소리가 일단 좋아. 진짜 게이들이 많이 좋아해. 근데 화장을 이렇게 진하게 했어요. 근데 이때 아 저 판도라 상자 때요? 아 저 때는 제가 컨셉이 앙드레김 선생님이어서 혜은이 선생님 한 거였고요. 예. 근데 게이분들이 저에 대한 수요가 있다라는 게 좀 뭔가 저는 좀 거부감이 좀 있네요. 네, 님 잘생겼어. 거부감이 있다고 뭐 그랬지. 아니 게이분들을 저는 이렇게 그 뭐 이렇게 싫어하거나 그러질 않아요. 존중합니다. 게이 떠나서 님은 엄청 유명한 DJ고. 저도 똥똥한 사람 싫어하진 않아요. 존중해요. 예예. 저 홍석천님을 굉장히 제가 또 저 존중하고 그분이 아주 그 되게 멋있는 마인드를 가졌더라고요. 게이 중에서도 탑 게이죠. 그리고 게이분들 중에서도 인식이 가장 좋은 분 아닙니까? 홍석천. 최초 그럴까요? 대한민국의 어떤 그 커밍아웃을 한 예, 선지자 같은 느낌. 굉장히 좋아합니다. 홍석천님. 사업도 그래요. 잘하시고. 어쨌든 이번 게이방이 아니니까 자꾸 게이 주제로 대화하지 마요. 토스님. 토스님을 좋아하는 분이 있어요? 아니 제가 궁금해서. 왜냐면은 취향도 여러 취향이 나뉘겠지만 토스님 뭔가 좀 약간 할아버지 같아요. 아니 코토님 생각해봐요. 인기가 없으니까 토크콘에서 이러고 있잖아. 개인데? 그러니까 토크콘에서 이러고 있지. 그러면 제가 이게 좀 진짜 뭐 어떤 의도로 가지고 한 질문이 아니라 그러면 이제 사람이 다 성욕이 있잖아요. 토스님 어떻게 성욕을 해소하시는지요? 아 성욕을 어떻게 해소하냐고요? 네네. 아 뭐 일반적인 남자들이랑 다 똑같죠. 아 그 용두질 하신다는 거죠? 그치 그치. 아 그럼 이제 영상만 그 영상을 보겠네요? 아 영상은 솔직히 나이가 좀 있어서 모든 영상을 살려볼 해가지고 이미 예 상상 위주로 해요. 아 내 머릿속에 다 들어있어. 아 완전 상달게이시구나. 그렇지. 상달게이시네. 홍게이 상달게이 양우진게이시네. 예. 그래요. 이 영상은 뭐야? 통상달게이. 아니 통찰력 있는 상달하는 게이. 게이. 아유 정확하게 정리해 주셨네. 예. 게이가 나쁜 건 아니니까. 아 뭐, 나름 낭만이 있으시네. 아, 왜냐면 저도 이제 뭐 서로 우리 같은 뭐 어쨌건 생물학적으로 이제 우리가 좀 남성이니까 말씀 좀 드리자면은 저는 상따를 중학교 때 끊었거든요. 아 그때 끊었다고? 예예예. 예, 예. 그때 이제 제가 이제 그 대상은 애니메이션의 여주인공이었어요. 예 누군지는 얘기 못해요. 왜냐면은 그, 이게 좀 문제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예, 누군지는 얘기 못합니다. 야 그랬구나. 아, 그래서 약간 좀 머릿속으로 막 상상하면서 그때 이제 뭐 영상 매체 같은 게 많이 없어가지고 그랬었는데 통상딸 낭만 게이시네. 너무 어거지로 네. 붙인 거 아니에요? 아 죄송합니다. 예예예. 예. 예. 야 그럼 지금 상딸을 즐기시고 아 그럼 저기 토스님 피지컬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잘생겼어요. 적당해요. 아니 나는 그 그런 얘기를 봤는데 오히려 게이 쪽 게이판이 오히려 뭔가 굉장히 그 외모지상주의가 이제 남녀 그 이제 뭐랄까 남녀 그 이상형 이런 쪽에서도 아주 상급이라. 그래서 게이 분들이 연애하기 더 어렵대요. 왜냐면 자기들끼리 자기 관리를 얼마나 하느냐. 예, 몸 좋은 건 일단 기본으로 깔고 가야 되고. 뭐 미용 쪽에도 굉장히 관심 많아가지고 피부도 좋아야 되고 그 여러 가지 이제 여자들이 남자를 봤을 때 그 조건에 부합하는 거 그 이상이래요. 허들이 굉장히 높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야 잘 팔린다고 하던데. 네 맞아요. 용어들을 잘 팔린다고 표현하시는 거 보니까 많이 들으셨나 보네. 예예 예. 그들의 용어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쪽에서는 이제 남녀 뭐 이제 남녀 이제 그 연애 시장에서는 뭐 이제 그 알파 메일이라 그러는데. 게이 쪽에서 찾는 알파 메일은 엄청 요구 조건이 이제 거의 육각형에 가까운 그런 자기 관리를 하는 사람들이 진짜 탑 게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아이돌 연습생 같은 그런 분들. 예. 그러면 저기 토스님은 본인이 좀 티어가 어느 쪽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 제가 말했잖아요. 인기가 없으니까 토크콘에서 이렇게 음지에 숨어가지고 이러고 있다니까.
안 풀리니까. 진짜 좀 안쓰럽게 봐줘요, 그러니까. 알았어요? 예, 좀 네, 그렇게 볼게요. 그러니까 좀 그래. 어렵네. 이제 게이들이 연애하기 진짜 힘든가 봐요. 근데 저기 그 아무개님이나 저 맨위에 계신 곰돌이님 있잖아요. 네, 저 두 분도 게이죠? 저 두 분은 탑게이예요. 되게 잘생기고 비율도 좋고 돈도 많고. 그럼 두 분이서 저기 좀 토스님 한 분 달래드리면 안 돼요? 저 같은 떨거지는 밑에서 밑바닥 그, 해줘야죠. 뭐, 우리 맞아야죠. 아, 이게 너무 좀 냉철하다. 나 같은 아덕사람 음지 있어야 돼. 두 분이서 좀 이렇게 좀 달래주시면 좋을 텐데. 그럴 때 막 빨리 영상이나 올려. 영상이 멈췄어. 토스님. 많이 외로우시죠? 왜 네, 많이 외로워요. 아니, 토스님 얘기 여쭤봅니다. 그럼 지금 마지막 그 관계는 언제? 아, 마지막 관계요? 예. 아, 기억도 안 나요. 남자였나요? 여자였나요? 아니, 남자였겠죠. 토스님은 그래도 저기 뭐야, 근본 있는 근게이예요. 근데 토스님은 결혼하신 분만 근본게이인가요? 토스님 결혼하신 분인데? 예? 결혼하셨고 저분이 40대 돼서 이쪽으로 나온 거예요. 아, 남자랑 아, 결혼 늦각 늦각이 저기 입문을 하셨구나. 네. 그러면 40대 때까지는 뭔가 본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좀 약간 그 스스로 내적 갈등이 되게 심하셨겠네요. 맞아요, 맞아요. 그럼 좀 와이프 분이셨던 분이랑 이혼하셨나요? 네. 와, 아, 난 뭔가 이게 유튜브 영상 같이 보는 것보다 그 토스님 이야기를 좀 듣고 싶네. 완전 싱글게이. 와, 완전 그 좀 토스님이 스펙트라죠. 이제 예, 진짜 그 서사가 확실하게 있네. 네, 굴곡이 길어요 좀. 그럼 좀 자식분들, 자제분들도 계세요? 아, 있죠. 아, 그러면은 이제 뭐 이혼 절차를 밟고 그 양육권은 이제 와이프 전 와이프분께서 가져가셨나요? 아, 그렇죠. 아, 그러면 이제 모든 이제 그 뭔가 그 게이를 선언하기 이전에 내 자신의 모든 삶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정리하고 빠이빠이 하고 이제 게이로서의 새 삶을 조금 늦게 이제 시작을 하셨다. 맞아요. 야. 기가 막힌다. 서사 게이가 된 뒤로 게이가 된 뒤로 무슨 노력을 했나요? 후님. 네. 그렇게 씨발 족 같은 소리 좀 하지 마세요. 그 질문할 때 생각을 조금만 해봐. 예의를 좀 갖춰, 이 씨박 새끼야. 아니, 예의를 떠나서 질문의 요지를 파악을 못하겠어. 무슨 질문인지 모르겠어. 저게. 저는 지능 낮은 새끼들이 자꾸 저 이런 진중한 자리에서 토스 형님한테 말씀을 구할 때는 내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고 어떤 문장 구사력을 가져야 될지 생각을 하고 얘기하란 말이야. 이 씨박 새끼야. 어? 자, 토스님. 아 근데 질문이 너무 많아. 토스님 영상 좀 보자. 마지막 달은 언제였어요? 마지막 달 달이요? 본인 질문하고 왜 웃어? 아니 사실 이제 이게 그 후님한테 굉장히 좀 뭐라고 윽박질러 놨다가 질문 수준이 마지막 달 달이 언제였냐 마지막 그래, 용두질 좀... 어디였냐 언제였냐 물어보는 게 웃겨가지고 아 질문 좀 불쾌하네 이런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답을 안 할게요. 아 근데 다른 전 진짜 마지막 질문 그러면 토스님은 지금 너무 행복하신가요? 만족스러우신가요? 행복하시고 만족스러우신지 왜냐면은 좀 본인의 이제 굉장히 좀 오랫동안의 그 내적 갈등이 있었잖아요. 거기서 네, 이제 네, 정말 맞아요. 모든 걸 이제 정리를 하시고 뭔가 새로운 삶을 사실 때 내가 그쪽에서는 사실 뭐 이렇게 크게 인기가 있진 않지만 그래도 내 스스로 살 때는 뭔가 떳떳하다 뭐 이런 느낌이 좀 있는지 행복해지려고 노력하는 중이에요. 아직까지 아 진짜로 그 토스님의 행복을 바랄게요. 아우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왜냐하면은 저희 시청자 인터넷 방송 보시는 이제 시청자분들의 대부분은 이제 게이를 굉장히 혐오합니다. 뭐 인터넷상에서 이제 뭐 커뮤니티에 있는 막 그런 것들 막 주워듣고 아주 편견이 좀 많은데 그래도 이렇게 토스님이랑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까 토스님의 서사를 듣고 나니까 네, 시청자분들도 응원하실 것 같아요. 시청자들 댓글 보니까 저번에 가관이던데 아주 그냥. 그때는 저희가 좀 민감한 얘기를 했었죠. 아, 예. 그때는 또 이제 저도 말실수를 많이 했고. 예, 그럴 때가 있고 또 이럴 때가 있고 한 거니까. 그래. 예, 뭐 하이모드라는 또 오박사라는 또 도울 선생이라는 또 아주 그냥 많은 수식어가 붙길래. 프리저도 있었어, 프리저. 그래요, 뭐.
예, 토스님의 그 행복을 권투를 빌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다른 게이분들도 화이팅, 코트... 화이팅 하시고. 그... 저도 코토님한테 질문을 좀 하나 할게요. 예, 질문해 주세요. 이 동성애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굉장히 존중을 하고, 근데 저는 그거죠. 다 존중하고, 뭔가 우리 토스님의 이야기, 뭐, 게이들이 요즘 굉장히 또 여러 매체에서 LGBT 분들이 이렇게 좀 활약을 많이 하세요. 너무 좋아요. 보기 좋고. 근데 이제 그건 전 그거죠. 내 옆에 오면 죽빵 날려버릴 거야. 아, 장난이고. 아, 이거 웃자간 얘기고. 예, 예. 전 딱 그거예요.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아니면 돼. 약간 이런 거거든요. 예. 그런 거고. 성소수자분들 저는 이제 응원합니다. 존중하고. 예, 좋은 분들이 훨씬 많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예. 아니, 근데 저는, 코트님 방송 되게 많이 봤거든요. 예, 예. 가끔 가다가 이제 뭐 이슈 같은 거 다루실 때. 예. 성소수자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네네네. 근데 그거에 이렇게 뜨면은 그 반응이 무서워서 못 보겠는 거예요. 그렇죠. 아, 그럴 수 있겠죠. 그래가지고 코트님 방송을 보다가 못 본 때가 있었어요. 예예예. 예. 그런 민감한 주제 나왔을 때 이제 그 어떤 대상이 그 특정 뭐 단체라든지 뭐 특정 어떤 그 규정을 지을 때 시청자분들이 약간 좀 안 좋은 인식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뭐, 근데 시청자분들한테 뭐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시청자분들도 그렇죠. 어떻게 보면 좀 그런 그 결핍이 있는 사람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예, 근데 그런 거에 다룰 때는 제가 좀 더 심사숙고해서 조심히 다룰게요. 예. 아유,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만 해주셔도 정말 좋아요. 예, 예. 아유, 저는 뭐 존중하고, 예, 좀 혐오 안 하면, 호모포비아가 아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아, 저 좋은 시간 보내시고요. 예.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난 딱 그거야. 나만 아니면 돼. 그러니까 약간 좀 그 개그맨 그 저 누구냐? 그 머리 크고 그 다크서클 많이 내려오신 분. 김수용님. 딱 김수용님이 말한 딱 그거야.